자, 그러면 궁금한 것도 있으면 네. 오늘 퀴즈. 그러니까 이혼뿐만 아니라 연애하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거든요. 그럼 그럼. 종합적으로 하여튼 오늘 막나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연인이 갑자기 저의 재산을 원합니다. 오, 예, 예. 무슨 재산?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큰일 났네 이게. 글이 작아갖고 안 보여서 큰일 났네. 안 보여 진짜로 이게 큰일 났네. 내가 할게 오빠. 진짜 안 보여. 오. 저와 여자친구는 둘 다 비혼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기를 시작하면서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러던 중 작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재산을 상속을 받았고 상속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얻었고 공매로 7억쯤에 샀는데 현재 12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둘 다 비혼주의임을 밝히고 만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사실혼 이혼소송을 할 것이고 불어난 아파트 5억에 대한 재산 분할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5억이라는 이득을 본 돈을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 요거 재밌는 사연이네요. 그러네요. 대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안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줄 것 같아요. 결혼 안 해서. 부부가 아니기 아니야, 때문에. 아니야, 그냥 연인이었어. 부부가 그 아니기 때문에 살았어. 그냥... 법적으로는 안 줘도 돼. 하나도 안 줘도 돼. 왜냐하면 단순히 만나는 건 연애잖아요. 네. 연애. 연애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네. 뭐 누가 뭐 잘못을 하건 재산이 있건 없건 그거는 이제 별개 문제야. 전혀 나눌 필요도 없고. 자, 근데 일단은 같이 이제 동거까지 했다. 네. 동거도 마찬가지. 동거도 연애랑 준해서 봐요. 동거만 해도 그건 결혼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준 거 각자 생긴 재산은 각자 그냥 갖고 가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사실혼이라고 해요, 사실혼. 그렇죠. 사실상의 부부다. 이 사실혼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혼할 때 이제 사실혼 해소라고 하는데 사실혼 해소할 때는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그동안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혼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이 아내분은 우리는 이제 부부라고 주장하고 남편분은 부부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냥 단순 애인이다. 애인이다. 그러면 재산 안 줘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아내 측에서 입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굳이 결혼식을 안 했으면 이제 뭐 같이 뭐 경조사에 참석했던 사진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호칭이에요. 연인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다정하게? 자기야. 자기야. 오빠. 오빠 그런데 대구에서는 뭐라고 해요? 남편? 무라. 차리라. 맞아. 그거를 녹음하고 오라고 하죠. 사실은 입증할 수 있대요. 증거가 부족하면 집에 가서 여보 당신 밥 좀 자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연애할 때는 맞아. 우리 이변 말대로 서로 또 애칭을 하지. 우리 때 예전 생각나는. 해보세요. 어떻게 했었어요? 네? 연애했을 때 다정하게 뭐라고 불렀어요? 저요? 이게 저기 보고. 아니 오빠 진짜 웃긴다. 새콤아 잘 살지? 그래 그래. 오빠 달콤이야. 새콤이 잘 살지? 나 달콤이야. 연기력 되게 좋잖아. 오늘 연기를 못해 오빠. 그게 더 이상해. 왜냐면 상대 배역이 이영애 씨하고 한지민 씨였잖아. 그리고 신민아 씨였잖아. 예. 아, 나 진짜 오늘 안 해. 나 오늘 안 해. 누구 안 해? 컷.